참 예수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네,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보면 늘 듣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모처럼 당신 고향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들리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안식년 있잖아요. 7년 동안 7년에서. 그래서 7년을 7년에서 대안식년은 49년 만에 맞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어서 50년째 주빌리, 다시 말하면 신년이라고 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회당에서 그러한 대목을 읽으시고 오늘 뭐라 그러셔요? 바로 너희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향을 찾았던 예수님께서는 냉대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편에서는 아주 참 말씀이 은혜롭다. 자, 말씀을 잘하셨다 하고 참 감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폄하시키는 거죠.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저런 사람, 저런 출신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느냐 해서 예수님을 배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죠.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에 바로 사렙다 마을에서 있었던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 과부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시돈 지방, 다시 이방인의 지역이죠. 아합 왕의 그런 폭종을 또 가르멜 산에서 대결이 있었던 거기에서 이자벨 그 왕후가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느님께서는 멀리 보내죠. 그래서 사랍다는 마을에 그것도 아주 구차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한 과부의 도움을 받도록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있는 기근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느님은 그 과부에게 기름과 또 빵을 굽는 밀가루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어서 뭐라 그러죠? 바로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바로 하느님께서는 이방인인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인 이제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나일강에서 7번이나 몸을 다치고 내리고 담그고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었다.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왜? 오히려 하느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렙다의 한 과부의 이야기나 또 시리아는 그 장군은 하느님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는 하느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자기는 선민이다,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내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하느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런 중요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타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됐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갔대요. 예수님은 그냥 적당히 끌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동네가 끝나는 그 성경은 바로 산 위에 있었던 마을이다. 높은 곳의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벽이 있었다.
그 벼랑 끝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루카복음 사가는 끝을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끌고 갔지만 사람들 사이를 의연하게 걸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오늘 우리 독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언자는 사실 고달퍼요. 왜요? 하느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더군다나 힘이 있는 왕이나 대신들이나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제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느님은 예언자를 욱박지릅니다. 너 거기다 보태거나 또 사람들 마음에 들게 적당히 이렇게 구슬러서 듣기 좋게 말하면 너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얘기를. 예언자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느님은 예언자에게 뭐랍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사람들 앞에 혼자이고 위협받고 힘들지만 내가 있지 않냐. 하느님이신 당신이 함께 힘이 되어준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설령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위협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죠. 왜 이러실까요? 바로 하느님이 함께하시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 독서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하잖아요. 사랑의 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독서해 주시는 자매님이 잘 해주셨어요. 또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그 자리에서 뭐가 있어요? 사랑은 정말 참아주고 분노를 내지 않고 모든 이해한다. 오늘 13장 7절부터 8절의 주 내용이 뭐죠? 사랑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람처럼 작은 것도 용서하지 않고 까발리고 그것을 내보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모든 걸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덕이 가장 큰 것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되어 먹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까발리고 그것을 터뜨리고 이상한 소리로 몰고 나갑니다. 때로 공동체가 어려운 건 왜 그럴까요?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랑의 것은 뭐예요? 사람의 허물을 잘못된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여유와 아량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랑은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하죠.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요.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설령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 사람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의 특징인 끝으로 뭐라 그러죠? 사랑은 모든 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힘들고 때로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훌륭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언자의 그런 말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령한 언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신령스러운 말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끝으로 모든 그런 것은 특히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뭘 좀 알면은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공을 하고 뭘 배웠다는 게 아무리 알아 뭐 하겠어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못 돼 먹고 건방진 사람 그래서 다인 것처럼 거들어거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분적이라 하죠.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부분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훌륭한 말씀 하셨어요. 오늘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한번 13장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주게 하고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찾으셨던 당신의 그러한 고향에서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받습니까? 가족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실수를 하고 어렵더라도 포용하고 잘해줘야 되는데 가족들은 안 그럽니다. 가족들은 내게 많은 실망을 줍니다. 많은 상처를 줘요. 우리가 교제할 때 부부는 무지개 빛이잖아요. 모든 걸 이해하고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을 하고 안 떠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타인처럼 느끼잖아요. 남보다 못하잖아요. 남편이 어떤 때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안 줘요. 배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친절했던 부인이 어느 날 전혀 타인처럼 차가운 사람처럼 느끼지 않을 때가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가장 나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할 상처를 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흔들어 놓는다. 나에게 실망을 준다는 실망하다 못해서 질려가지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모든 것을 정말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는 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가, 자식들이, 그리고 친척이, 내가 한다는 그 가족들이 때로는 왼수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상처를 주니까요. 아픔을 주니까요. 실망과 오히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이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대를 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니까. 너는 나의 가족이니까. 너는 나와 같이 특별하게 함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히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안 주면 좋죠. 도움은 안 줄망정 상처를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너무 내 자식에게, 너무 부부에게 우리가 모든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못해주는 그때그때 변하는 그런 변덕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칭찬하다가 오늘은 전혀 그 같은 입으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속에서 우리가 뭐를 믿고 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희망을 가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가능하게 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인간적인 그런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만 흐른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차지할 것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그런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걸 차지할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인간적인 변덕과 인간적인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리할 때가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도 변덕스럽고 내 입도 변덕스럽고 같은 말로 오늘은 좋은 말을 하고 내일은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러면서 살지만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모든 걸 덮어주고 믿고 바라는 그것을 가능해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사라지더라도 희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또 어떤 예언의 말이나 진리의 말이라도 지식의 말을 사라지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묵묵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끌려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걸 다 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도 나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삶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나 나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또 실망하고 또 때로는 또 신앙생활에서 멀어져가는 나의 그 차가운 마음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우리를 어떠한 외면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에서 묵묵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합시다.